원본은 나비를 보다 쉽게 만들 수 있는 방법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. 5인치 하나를 더 준비했습니다. 260은 바람을 끝까지 불어준 다음에 바람을 충분히 빼주고 매듭을 지어주겠습니다. 끝까지 분 다음에 바람은 충분히 빼줍니다. 풍선이 말랑말랑한 느낌이 들 때까지 빼주고 매듭 지어줍니다. 작은 방울을 하나 만들어줍니다. 뒤에서 약간 큰 방울을 하나 만들어줍니다. 불 방울을 잠그습니다. 이 상태에서 큰 고리의 방울을 중간을 절반으로 나눕니다. 3분의 1 정도가 되는 부분에서 꼬임을 한번 줍니다. 그 다음, 꼬임과 꼬임을 한데 모아서 한꺼번에 꼬아줍니다. 큰 날개와 작은 날개, 머리와 꼬리 방울이 생깁니다. 다음 5인치를 하나 불어줍니다. 5인치 크기는 260 굵기에 비례해서 맞춰주면 됩니다. 작은 방울로 하나 크기를 맞추고, 최대한 매듭은 바짝 지어줍니다. 상태에서 두 방울을 쪼개 작은 방울을 두 개로 만듭니다. 이 상태로 연결하는 방법이 있고요. 그 다음에는 이 주입구 자체의 꼬임을 모아서 두 개로 쪼개는 방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. 둘 중에 편한 대로 상황에 맞춰서 선택하면 됩니다. 다음, 이 방울을 앞뒤에 하나씩 놓을 수 있게 끼워줍니다. 나비가 완성됐습니다. 나비의 날개 쪽 모습과 나비의 몸통 쪽 모습입니다. 간단하게는 이렇게 나비를 완성할 수 있고요. 여기서 포인트를 조금 더줄수 있는 방법으로 하나 더 보여드리겠습니다. 5인치 두 개를 준비해서 펌프, 반펌프만 불어주겠습니다. 두 개를 약간 느슨한 형태로 매듭을 바짝 지어줍니다. 주입구는 정리해 주시고요. 그 다음에 풍선은 약간 길쭉한 형태로 살짝 눌러서 모양을 만들어줍니다. 나비의 중심 꼬임 부분에 걸어줍니다. 꼬임에 걸어줬고요. 그 다음에 풋날개 고리 안쪽으로 끼워 고정합니다. 그러면 나비가 잡힌 날개처럼 형태가 고정됩니다. 이렇게 큰 날개에 5인치를 끼워줬을 때 나비의 날개 모양이 약간 접힌 형태로 모양이 나옵니다. 그리고 색깔에 따라서 나비 날개의 느낌을 변화를 줄수 있습니다.